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있더군요. 저는 퀴즈 대한민국을 즐겨보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퀴즈 대한민국에 꼭 한번 출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퀴즈 대한민국의 출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을 것.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 5천만 원이 걸린 퀴즈 영웅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 있는 곳,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새로운 승자에 도전하는 7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의 강력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선 동산중학교 영어교사 최동석 씨. 퀴즈에 대한 아버지의 한을 푼다 서울대 치대 조교 오미연 씨. 갓 태어난 딸에게 아빠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전기기사 김창규 씨. 대한민국 광고계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강태성 씨. 퀴즈, 가요, 춤, 팔방미인입니다 스타주부 홍성기 씨. 퀴즈로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한국무역협회 연수생 박성훈 씨. 가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동아대학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조순호 씨. 이렇게 7분과 함께합니다. 라운드 1. 자, 퀴즈 대한민국 이제 1단계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실력을 좀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섯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많이 맞추는 네 분이 2단계로 올라갑니다. 과연 그 주인공 누가 될지 일곱 분의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1단계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각 나라의 무엇을 가리키는 이름일까? 언더그라운드, 반, 메트로, 1. 수도, 2. 신문, 3. 지하철, 4. 할인 매장. 네. 아, 마치 일곱 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3번 지하철을 고르셨는데요. 자,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일곱 분 오늘 출발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시기상 가장 늦게 오는 절기는 무엇일까? 1. 춘분, 2. 우수, 3. 입춘, 4. 경칩. 네, 아, 1번이 많이 보이고요. 2번이 두 분 있습니다. 홍성기 씨가 주부가 좀 절기가 바뀌는 데는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1번 춘분이 가장 늦게 옵니까? 날라리 주부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왜 춘분을 고르셨어요? 아, 오기 전에 네. 달력을 봤더니 춘분이 가깝더라고요. 아, 춘분이 예. 가까워서?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미연 씨. 춘분이 가장 늦게 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달력을 봤는데요. 네. 이번 춘분이 이 3월 21일경인가? 3월 21일경이요? 예. 네. 그렇게 봐서 춘분을 골랐는데. 아니, 혹시 춘분 때 누구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네. 정확하게 날짜까지 집어주셨는데 자, 가장 늦게 오는 절기, 답은 1번 춘분입니다. 네, 그래요. 춘분이 3월 21일, 오미연 씨가 날짜까지 맞히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미연 씨한테 100점을 더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실 줄이야.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칩, 춘분의 순입니다. 자, 이제 점수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한 경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뜻이 유사한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1. 조삼모사. 2. 설상가상. 3. 기사회생. 4. 어부지리. 네, 아,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답이 일치됐습니다. 2번 설상가상을 고르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동석 씨. 예. 예. 아,
아니 근데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어디 가나 영어만 나오면 저한테 물어봐서요. 예.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오. 이번 설상가상을 고르셨는데 예,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단어의 뜻이 뭐죠 그럼? 그 원래 그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예. 거기다 경기까지 후퇴하면서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다? 예, 예. 예. 왠지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니까 다른 여섯 분이 굉장히 안도하시네요. 아 나도 맞았나 보다 하시는데 정답 2번 설상가상입니다. 네. 또 일곱 분이 사이좋게 맞춰줬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개발한 훈련기가 최초로 속도 마하 1을 넘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1 마하는 초속 몇 미터를 말하는 것일까? 1. 240m 2. 340m 3. 440m 4. 540m 네, 답이 갈렸습니다. 1번, 2번, 3번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규 씨. 네. 2번 340m를 고르셨는데 네.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처음에 소개할 때 총 쏘는 포즈를 취하셨는데 네. 그 누구한테 쏘신 건가요? 아기를 예. 아우. 아,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네. 앞에 있는 그 부저를 누르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됐다고요? 예, 한 달 되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아이 이름이 뭡니까? 효진이요. 효진이? 네. 따님이네요. 네. 예, 아이가 누굴 닮았나요? 제 100일 사진을 펼쳐놓고 보면 똑같이 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님인데 김창규 씨를 닮았다 이거죠? 네. 예. 견적 많이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견적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아, 예. 오늘 그럼 상금 타면 혹시 아이한테 쓰실 계획이신가요? 아기 통장이나 줄 겁니다. 아~ 그 나중에 5천만 원까지 타도 전부? 그래야겠죠. 예. 왠지 조금 그런 확신이 없는 있을까요? 예. 그래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요. 자, 1번과 2번, 3번으로 답이 나뉘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2단계 우선 진출자가 결정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최근 건물 옥상에 있는 노란색 물탱크를 이 색으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태양열을 차단해 세균 증식을 줄일 수 있는 이 색은 어떤 색일까? 1. 흰색 2. 녹색 3. 검은색 4. 파란색 네, 1번, 2번, 그리고 4번이 보이네요. 여기서 2단계 우선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자, 답은 4번 파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400점을 얻고 계신 분, 조순호 씨, 강태성 씨, 오미연 씨, 최동석 씨 이렇게 네 분이 2단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깝깝하네요. 더 나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딸한테 미안하고요. 하지만 이걸로 그냥 내 심정입니다. 라운드 2 용준아, 아빠가 꼭 해낼게. 하이파이브!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마추어 정신으로 끝까지! 네, 2단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아, 최동석 씨, 예. 아, 처음에 용준아 부르셨는데 아드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오셨나요?
예, 학교 왔는데 방송에 적응이 안 되는지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아. 최동석 씨는 부인도 같은 일 하신다면서요? 예, 예.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KBS 굿모닝 팝스 영어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아. 아니, 근데 아이가 KBS라고 울면 어떡합니까? 예. 그 KBS가 맺어준 그런 인연이네요? 예, 국가 공인입니다. 예. 아유, 괜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예. 아, 강태성 씨는요? 네. 굉장히 동안입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듣습니다. 예. 현재 석사과정, 언론정보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뭔가 보여주시겠다고요? 오늘 출연 계기가? 그냥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네. 네. 혹시 지난 저 발렌타인데이 때 예. 선물을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어떤 거? 처음에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예. 뜯어보니까 그 작은 유리병 속에 든 식물이더라고요.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외로울까봐 예. 이제 같이 잘 지내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키우고 있습니까? 예, 알아서 잘 큽니다. 네. 아, 그래요. 아마 그만큼 강태성 씨가 또 정성을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3단계로 올라갑니다. 과연 500점을 먼저 얻는 분은 누가 될지. 2단계를 시작합니다. 작사가, 작곡가가 모두 알려져 있지 않은 동요는 어떤 것일까?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2번 곰 세 마리입니다. 2번 곰 세 마리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곰 세 마리만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 오미연 씨, 네.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 조금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예. 예.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예. 지금 나온 친구들은 저 이 네. 친구들이 학교 친구인가요? 아니요, 저희 동생이랑 예. 그리고 예, 학교 친구도 있습니다. 아, 예. 혹시 이 친구들이 예. 오늘 만약에 저 상금을 타게 되면 네. 나한테 뭘 좀 해달라 그런 걸 부탁하던가요? 아니요, 부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진해서 밥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증상에 대한 설명일까? 사춘기 때 자주 느끼고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많이 발생. 다른 말로 가속도병, 동요병. 강태성 씨가 빨랐습니다. 3번 상사병입니다. 3번 상사병 아닙니다.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1번 멀미입니다. 1번 멀미 정답입니다. 그렇죠. 멀미는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춘기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오미연 씨는 300점이 됐고요. 강태성 씨는 한 문제 틀리면서 앞에 옐로우 카드가 한 장 들어왔는데 자신 있게 상사병을 외치신 거 보니까 아, 본인이 상사병에 걸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아,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자기야, 나 보이니?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만나자. 사랑해. 네. 아, 그래요. 아, 우리 방청객 중에 몇 분은 막 몸을 뒤틀면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자, 2단계 오미연 씨가 300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일회용으로 생산 판매된 적이 없는 상품은 무엇일까? 조순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1번 젖병입니다. 1번 젖병 아닙니다. 자,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3번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3번 디지털 카메라 정답입니다. 아, 조순호 씨, 이 문제를 좀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회용 젖병이 있죠?
애한테 애 돌이키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당연히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 조순호 씨는 굉장히 과묵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개그맨 흉내를 잘 내신다 그래요. 예, 주로 어떤 흉내를 내세요? 요새는 생활 사투리가 유행하니까 생활 사투리를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아, 개그 콘서트에? 예. 예, 그럼 어떤 거 그중에서? 과자 하나 뭐 선물을 사오면은 집에 갈 때 아이들한테 던져주면서 오다 주웠다. 아, 그럼 우리 딸아이가 받아가지고 내 아를 낳아도 하나님이. 아,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예. 예, 저 꼬마 친구. 예. 예. 그 댁에서 굉장히 즐거우시겠어요? 네. 딸아들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미연 씨의 독주가 계속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말은 무엇일까?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1번 금침입니다. 1번 금침 정답입니다. 네, 화촉하고 홀레는 결혼을 뜻하고요. 금침은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금침은 뭔가 다른 것 같죠? 네. 이부자리하고 베개를 뜻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강태성 씨도 2단계 들어 첫 문제를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전자계산기에 나눗셈 기호가 없을 때는 무엇을 눌러야 할까?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다. 정답입니다. 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게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즉석에서 조리해먹고 저장 휴대가 편리한 가공식품. 오미연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답은 1번 퀵으로 하겠습니다. 1번 퀵 아닙니다. 자, 최동석 씨 들어왔습니다. 답은? 3번 인스턴트입니다. 3번 인스턴트 정답입니다. 네, 400점, 300점, 200점, 100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느 분이 3단계로 갈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일까? 가성소다 175g, 물 300cc, 배식용유 1.16리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유팩이나 나무 상자. 조순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2번 비누입니다. 2번 비누 정답입니다. 네, 아, 부인이 좋아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2단계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올해 발간된 한국 직업사전에 새로 오른 직업은 무엇일까?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3번 바둑학 교수입니다. 3번 바둑학 교수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 타자기가 사라지면서 타자기 수리원도 같이 사라졌고 아, 성냥 제조업은 아, 직업으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그 종사자가 적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수돗물로 소프트렌즈를 세척한 후 끼면 눈이 아프다. 왜일까? 조순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2번 염분이었기 때문에. 2번 염분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미연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답은 3번 물 분자수의 차이로입니다. 3번 물 분자수의 차이로 정답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세 겹의 토스트에 고기, 야채를 끼워 넣은 이것 샌드위치. 야구에서 한 시즌에 홈런 30개, 도루 30개 이상을 기록하면 30-30 이것 가입. 조순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2번 클럽입니다. 2번 클럽 정답입니다. 아, 지금 따님이 참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 일단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고 3단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시죠?
사람인데요. 네. 아, 정말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도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짤막하게 잘 표현해 주시네요. 예. 자, 이 세 분 중에 누가 올라갈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행성 탐사선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행성은 어디일까? 강태석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2번 명왕성입니다. 2번 명왕성, 정답입니다.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빨리 누른다는데 도저히 못 추적했어요.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1단계 통과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운드 3 퀴즈 대한민국 3단계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네, 오미현 씨 그리고 강태성 씨. 자, 오미현 씨. 네. 아, 오늘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이 공개 구혼도 있다면서요? 네. 네. 아직 남자친구가 없나 봐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탤런트 최수종 씨처럼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착한 남자가 좋습니다. 네. 다만 쌍꺼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쌍꺼풀이 없고 네.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착한 남자. 네. 아, 전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런 남자가 네.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연락을 해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연락이 오면 어떡하죠? 출연하겠습니다. 출연하겠다? 네.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그래요. 자, 강태성 씨, 지금까지 여자친구 얘기만 너무 하셔서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나가서 부모 얘기는 전혀 안 하네 하고 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3명 있는데요. 예. 세대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40대 이상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고요. 네. 20, 30대 중에서는 제 여자친구고요. 10대 이하에서는 제 여동생입니다. 예. 그럼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남자분이시죠. 예. 아, 확실하게 만회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4단계로 가는 한 분은 누가 될지 이제 3단계를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꽃은 무엇일까? 페루의 국화, 중국 이름으로 향일규, 빈센트 반 고흐.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정답입니다. 네, 향일규의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죠. 네. 해바라기가 이 해를 따라 도는 걸로 오인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귀로는 느낄 수 없는 음파인 이것을 이용한 사례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초음파입니다. 답은 초음파. 정답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This dance originated from Africa by the slaves that immigrated to Brazil. This passionate and lively music is based on a 2x4 beat. 두 분 모두 5초 드립니다.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삼바입니다. 삼바, 정답입니다. 네. 아, 솔직히 강태성 씨 답을 말씀하실 때 좀 자신이 없어 보였는데요. 예.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삼바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요일은 언제일까? 콜럼버스가 도미니카를 발견한 요일, 예수가 부활한 요일. 강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일요일입니다. 답은 일요일, 정답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이 발발한 요일, 도미니카가 스페인어로 일요일을 뜻합니다. 자, 일요일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바로 퀴즈 대한민국이 방송되기 때문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 강태성 씨 어느새 4단계 진출에 100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벌어졌는데 과연 이 두 분 중에 500점을 얻어서 4단계로 가는 분은 누가 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금 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무엇일까? 두 분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정답입니다. 네. 자, 오미연 씨 통장에서 이 문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예.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예금에 한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5천만 원 많이 들어본 액수죠? 저 퀴즈 대한민국의 최대 상금 5천만 원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미연 씨 이렇게 해서 300점, 이제 강태성 씨와의 차이가 100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알파벳은 무엇일까? 중국 신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 루쉰의 단편소설. 오미연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Q입니다. Q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 신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 루쉰, 이 노신의 장편소설 제목이? 아큐정전. 아큐정전, 네. 그렇죠. 두 분 대결이 참 재밌게 됐습니다. 오미연 씨가 분발하면서요. 강태성 씨와 오미연 씨의 현재 점수 400점입니다. 4단계로 가는 분, 이번 문제로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슬로건을 적은 깃발, 현수막을 뜻하는 말. 오미연 씨 맞히면 4단계입니다. 답은? 답은 플랜카드입니다. 플랜카드 아닙니다. 자, 문제를 마저 듣겠습니다. 신문의 톱기사의 제목, 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나오는 광고. 강태성 씨 5초 드립니다. 네, 답은? 답은 배너입니다. 답은 배너 정답입니다. 나 4단계 하면 나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떨어져도 그 쉬운 걸 쳐줄 그 씨. 퀴즈 대한민국 이제 4단계입니다. 아, 지난주에 해군 중위 이남영 씨가 새로운 승자로 탄생했는데요. 과연 2승째에 성공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도전자는 3단계 접전 끝에 올라온 강태성 씨입니다. 퀴즈야, 저만 믿는다. 이 순간을 즐기자! 자, 그럼 상금 1000만 원이 걸린 2연승에 도전하는 이남영 씨를 모십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해군을 만든다. 2승을 명받은 대안에 남아 이남영. 조국의 바다를 지키듯이 이제는 퀴즈 대한민국도 지킨다. 중위 이남영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해군의 명예를 걸고 5승해서 결혼해라. 넌 최고가 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해성! 퀴즈 대한민국 2승을 명받았습니다. 네. 아, 이남영 씨. 네. 지난주에 약속하신 대로 이 해군 정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예. 아,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 친구분들하고 함께 오셨는데, 아, 나가 죽어. 아주 굉장히 과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하란 얘기겠죠? 예, 친구들이 지난주에 사줬던 식사가 좀 성에 안 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멤버 교체를 해서 오셨어요. 예, 아, 강태성 씨. 예. 아, 지난주에 이남영 씨 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앞에 저 사실 4단계 제복을 입고 나온 경우는 오늘이 처음인데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멋있으시네요. 네. 아니, 지금 저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결을 해야 되는데, 예.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 기가 죽은 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예. 예,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예.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OX 퀴즈를 드릴 텐데, 먼저
맞힌 분이 4단계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는 춘향전이다. 강태성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5입니다. 맞다. 정답입니다. 자, 4단계 강태성 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시어 골라주시죠. 제시어 15번 충청도로 하겠습니다. 15번 충청도 국문학 문제입니다. 해학적인 문체로 우리만의 토속성을 살려온 작가 이문구 씨가 최근 타계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한국전쟁 직후 피폐해진 충청도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연작 소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예, 답은 관촌수필입니다. 관촌수필. 정답입니다. 네. 아, 최근 타계한 이문구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읽어봐야죠? 그럼요. 네. 자, 강태성 씨 첫 문제 잘 통과했는데 이남영 씨는 어떨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14번 성화로 하겠습니다. 14번 성화, 영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어디일까? For the first time, the torch for the 2004 Olympics will cross the world's five continents. It will begin in Sydney and make its way across Tokyo, Korea, until it reaches the location that will hold the 2004 Olympics. In this case, which city will the 2004 Olympics be held at? 답은 아테네입니다. 답은 아테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2004년 올림픽 성화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개 대륙을 횡단하는데 지난번 올림픽 개최지였던 시드니를 출발해서 도쿄, 서울을 거쳐서 내년 개최지에 도착한다. 이곳은 어디인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자, 두 분 1대 1입니다. 자, 강태성 씨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8번 당첨금으로 하겠습니다. 8번 당첨금 상식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원들이 일정한 개돈을 낸 후 통석에 넣은 알을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개의 한 방식으로 조선시대 때 운영됐다.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개를 무엇이라고 할까? 예, 답은 산통개입니다. 답은 산통개. 정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원들이 개돈을 낸 다음에 통 속에 알을 추첨해서 돈을 받는 그 개의 한 방식인데 산통개다, 그 어떤 일이 뒤틀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번 문제 놓쳤으면 산통 깨질 뻔했습니다. 자, 이남영 씨 다음 제시어 골라주시죠. 20번 대공황 하겠습니다. 20번 대공황, 세계문학 문제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36년을 일했어. 사람은 먹다 버리는 과일 조각이 아니라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실직한 주인공을 통해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고발한 작품의 일부분이다. 미국 연극계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희곡의 제목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입니다. 답은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 아닙니다. 답은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영어로는 Death of a Salesman인데요.
글쎄요. 알고는 계셨는데 아쉬우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참 뜻은 비슷하게 통합니다만 아, 그렇다고 저희가 답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남영 씨 하지만 앞으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강태성 씨. 예. 다음 제시어 골라 주시죠. 예, 10번 라식으로 하겠습니다. 10번 라식 과학 문제입니다. 안구 벽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것은 시신경의 세포가 층을 이루어 분포돼 있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식 수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 이곳에 초점이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뇌의 일부가 돌출하여 발육한 이것은 무엇일까? 예, 답은 망막입니다. 답은 망막. 정답입니다. 네, 답은 망막입니다. 지금 강태성 씨의 망막에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상당히 맺혀져 있지 않을까.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멀리서 보내는 응원의 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남형 씨가 추격할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9번 US로 하겠습니다. 9번 US 영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This is a street in New York City, which has come to symbolize the center of the U.S. economy. America's largest and most famous stock markets are located in this area. What is the name of this place? 답은 월스트리트입니다. 답은 월스트리트. 정답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또는 월가. 잘 맞췄습니다. 자, 강태성 씨. 예. 다음 제시어 골라주시죠. 예. 예, 16번 유배로 하겠습니다. 16번 유배. 지리 문제입니다. 최근 유배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이곳은 고려 이후 정약전, 최익현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배 생활을 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약전은 이곳에 유배되었을 때 이곳의 어류를 조사해 자산 어보를 쓰기도 했는데 이곳은 어디일까? 5초 드립니다. 예, 답은 보길도입니다. 답은 보길도 아닙니다. 답은 흑산도입니다. 예, 아,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을 비롯해서 아, 많은 분들이 유배 생활을 했었고 아, 유배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강태성 씨 네 번째 문제는 아쉽게 놓쳤는데요. 이남형 씨가 여기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17번 브레인 하겠습니다. 17번 브레인 영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This is a brain disorder that causes the loss of the nerve cells in the brain, which results in memory loss, behavior, and personal changes that can also cause dementia. America's 40th president, Ronald Reagan, is currently suffering from this disease. 답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답은 알츠하이머병. 정답입니다. 네, 아, 동점이 됐습니다. 3대 3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맞히거나 한 분이 틀린다면 여기서 오늘 대결은 끝납니다. 자, 먼저 강태성 씨가 제시어 골라주시죠. 4번 면제로 하겠습니다. 4번 면제, 법문제입니다.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반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이 사람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5초 드립니다. 다
답은 국무총리입니다. 답은 국무총리. 아닙니다. 답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특사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 문제를 강태성 씨가 놓치셨는데요. 이남영 씨가 이번 문제를 마친다면 여기서 오늘 대결 끝납니다. 과연 퀴즈 대한민국 이번 주도 이남영 씨가 지킬 수 있을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13번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13번 음악 정보통신 문제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서비스는 처음 개발한 대학생의 별명에서 그 이름을 땄다. 그동안 무료 음악 다운로드를 둘러싼 소송으로 중단되었다가 오는 연말 다시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로 제공될 전망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소리바다입니다. 답은 소리바다. 아닙니다. 네, 답은 냅스터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이제? 예. 예. 자, 다섯 번째 문제 두 분 모두 놓치면서 여전히 3대 3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든 데스입니다. 한 분이 맞추거나 한 분이 틀리면 바로 거기서 대결이 끝납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대결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태성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예. 19번 여자로 하겠습니다. 19번 여자 한문 문제입니다. 관관이 우는 물수리 새는 냇물 가까이 노리네. 극히 아름다운 여자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시경의 일부분이다. 여기에 나오는 극히 아름다운 여자는 현대에 와서는 행동 거지가 얌전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넉자의 이 한자어는 무엇일까? 답은 요조숙녀입니다. 답은 요조숙녀. 정답입니다. 네. 강태성 씨의 요조숙녀는 지금 미국에 계시죠? 그렇죠. 예. 자, 강태성 씨는 여섯 번째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남영 씨 어떻게 될지 문제를 맞춰야 대결이 이어집니다. 제시어 골라주시죠. 6번 종족으로 하겠습니다. 6번 종족 세계사 문제입니다. 이 종족은 중동 지역에서부터 예소령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친구는 없고 산만 있다는 말처럼 험준한 산세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여왔다. 최근 이라크 전쟁 개전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이 종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종족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쿠르드족입니다. 답은 쿠르드족. 정답입니다. 네, 답은 쿠르드죠. 잘 맞췄습니다. 자, 또 4대 4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에서는 승부가 갈릴지 강태성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예. 5번 신종으로 하겠습니다. 5번 신종 경제 문제입니다. 이 말은 승용차와 지프차의 중간 형태인 RV차나 여러 장르를 섞은 음악을 가리킨다. 최근 국내 금융계에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신종 자본증권도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데 이 말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 아쉽습니다.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시겠죠? 예. 예.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강태성 씨가
일곱 번째 문제를 놓쳤습니다. 과연 이남영 씨가 여기서 오늘의 이 피말리는 대결을 끝낼 수 있을지 지시어 골라주시죠. 3번 초대로 하겠습니다. 3번 초대 시사 문제입니다. 이 기구는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 범죄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최근 우리나라 송상현 교수가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돼 화제가 되기도 한 이 기구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답은 국제형사재판소. 정답입니다. 5대4로